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차이, 또 공통점,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또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 또 새 언약, 그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처음 언약, 나중 언약.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언약은 통치 계약을 말합니다. 통치 계약. 통치 언약이에요. 통치 언약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계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이 성경이 말한 그 언약의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순종을 조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멋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즉 내 멋대로 사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그것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조건은 에덴 동산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고 구원 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영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 내 뜻을 굽히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누구를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고 선언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통치 언약이라고 그랬죠? 통치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법이 있습니다. 법.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계명이라도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언약 곧 십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담아두는 통을 뭐라고 부릅니까? 궤짝을? 이 계명을 담아두는 궤짝을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명과 같은 것이에요. 계명이 언약이에요. 그 계명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계명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시오.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에는요, 언약에는 반드시 통치 언약이라고 그랬죠? 네. 나라가 구성되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에는 이 법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옛 언약에는 구약에는 이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돌비에. 그런데
새 언약에는 이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이 언약에 대해 설명하는 이 개신교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 마음판에 언약을 기록하겠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법을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새 언약에는 법이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했으면 그 법을 폐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잘 말하다. 여기서는 흐리멍텅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새 언약에는 계명이 폐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럼 돌비에다 새겨진 것이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러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아무나 새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져요? 사무쳐야 새겨져요. 사무쳐야. 원한이 사무치면 그 원한 그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원한이 사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쳐야 우리 마음판에 이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치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바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무쳐서 그때에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무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는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옛 언약은 법을 돌비에다 새겼습니다. 새 언약은 법을 어디에 새겼어요?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어떤 율법이, 어떤 계명이 더 강한 법이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긴 계명이 더 강한 법이겠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산상설교에,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산상설교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 17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 말씀하셨죠. 율법의 1.26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어디에 새겨질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비에 새긴 계명보다 신비에 새긴 그 계명이 더 수준이 높고 더 강력한 계명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산상설교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겠다는 바로 그 말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명을 폐지하러 오셨습니까? 계명을 더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이제는 계명이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 하니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는
나 중심적인 그런 죄의 구조가 있어서 나 중심적인 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만 만들어냈어요? 위선자만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마음보를. 우리 마음속에 나 중심, 자 중심의 이 중심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자아가 죽고 드디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서 예수님 중심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법을 즐겨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계명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을 요구해요? 억지로 오리를 간다. 이 말은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말합니다. 오리를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 자발적인 마음으로 심리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심리를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오리의 요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어넘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좋아져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만큼? 내가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 너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법. 법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언약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요구사항을 인간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예수님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내가 나 중심으로 돼 있을 때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사랑의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너희들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겠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자, 보세요. 이 계명은요. 그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줍니다. 이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된 사람이 다시 부활하려면 죄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뭘로? 죄값으로. 우리 죄값으로 그분이 내 생명을 바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이 나는 값이 나는 그 물건이 뭡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값이 나는 물건이 다이아몬드입니까? 금입니까? 뭐예요? 독생자의 생명이 가장 값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생명을 값으로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내게 심판하고 우리 율법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 요구해야 돼요. 율법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외모를 볼까요? 우리의 옷 입은 것을 볼까요? 우리의 겉치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서 뭘 보느냐?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 죄값을 누가 치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른 값으로 내 죄를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언약이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죄값을 치렀으면 이제 율법을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됩니다.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언약을 율법을 죄값은 치렀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자기가 중심일 때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중심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에 들어있는 원리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 계명에 순종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누가 영생을 보장해요?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약이고 옛 언약은 예수님이 숨어 계셨습니다. 양 속에 숨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아, 이 양은 효과가 없어. 그럼 이 양이 의미하는 건 뭘까? 아하, 이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얘기구나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이 언약 속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계명과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계명의 요구사항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데 구약에는 뭐가 강조되었느냐? 율법이 강조되었어요. 행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노릇 하다가 400여 년을 종노릇 하다가 나왔어요. 그들은 종의 법칙에 너무 익숙해 있었습니다. 종은 뭐예요? 일하면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종은 은혜의 법칙을 몰라요. 이 자기 자녀는 일해야 밥을 줍니까? 일 안 해도 밥을 줍니까? 자기가 일 안 했는데도 밥을 주고 아버지가 다 주죠. 그게 자녀예요. 근데 종은 그래요, 안 그래요? 종은 일 안 하면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근성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공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먼저 율법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잘 보세요. 내 힘으로 행하든지
다른 힘으로 행하든지 율법은 행하기만 하면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얼만큼 연약한지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내세운 것은 내가 너무나 자만심에 차 있고 내가 나를 믿는 것에 익숙해 있으니까 내가 깨어질 수 있도록 율법이 먼저 그 앞에서 나선 것뿐입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양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양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새 언약에서는 믿음이 먼저 강조되었습니다. 똑같이 새 언약에도 율법과 계명과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충족하는 방법인 이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지만 새 언약에서는 뭐가 강조되었어요? 옛 언약을 통해서 아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실현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각되어서 새 언약에서는 행하라가 들어가고 믿으라가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내 멋대로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구약보다 더 순종해야 될까요? 구약보다 더 덜 순종해야 될까요? 구약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디다 새긴다? 내 마음속에 새긴다. 마음속에. 계명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도 계명과 그 다음에 양이 들어있고 제사가 들어있고 새 언약에도 제사,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고 충족시키러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계명은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표가 있어요. 표. 이 언약의 표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언약의 표는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이 뭐예요? 제7일이죠? 제7일이라는 숫자는 6과 1이 합해서 7을 만드는 거예요. 이 7이 언약의 숫자예요. 6은 사람의 숫자이고 1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7이라고 하는 언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죠. 신성과 인성의 결합의 구조가 안식일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언약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남편과 아내처럼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뭘까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신성설이죠. 잘 보세요. 일요일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의 시작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창조하시지 않은 다른 한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안 창조하셨어요? 아무런 창조를 하지 않은 날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따로 구별했어요? 잘 보세요. 이 선악 간의 대쟁투는 어떤 싸움이냐면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피조물 중에 첫째 가는 게 누구예요? 피조물 중에 하늘에서 사단이었죠. 사단이 첫째 가는 사람. 피조물 중에 첫째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만물의 영장 중에서 첫째인 것이 뭐야? 이 만물 중에서 만물의 영장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호와를 하나님 섬길 것이냐? 피조물 중에 첫째인 것을 섬길 것이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피조물 중에 첫째인 걸 섬길 것이냐? 여러분, 이 고대 종교 중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많았냐면 태양신 숭배가 제일 많았습니다. 태양신.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밝은 것이 뭡니까? 태양이죠. 하늘의 천체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 그 태양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 태양을 숭배하는 겁니다. 즉 피조물 중에 첫째인 것을 섬길 거냐 아니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를 섬길 것이냐 의 싸움이 이게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한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은 날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이게 창조주의 날이에요. 이게. 빛의 첫째 날은 빛의 날이죠. 빛을 창조한 날. 이게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섬길 것입니까? 창조주를 섬길 것입니까? 그 창조주를 상징하는 것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은 구별된 날.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언약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을 섬기는 날. 그것이 바로 첫째 날 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신성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거 있죠? 그것도 통치 계약을 맺는 거예요. 통치 계약.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첫째 되는 피조물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그 창조주가 아닌 여호와가 아닌 그 첫째 되는 피조물을 섬기면 그 내가 섬기는 신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매매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겁니다. 떡을.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뭘 줄까요?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의 종교가 말하는 그 신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잠깐 살다 가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잠깐 살다 가는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언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알 수 있으시겠죠? 옛 언약과 새 언약 둘 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받을까요? 창조물 중에 첫째가 아니라, 즉 피조물 중에 첫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네팔 친구들과 얘기할 때 축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골을 넣으려고 할 때
반드시 내가 골을 넣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게 돼요? 내가 골을 넣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골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내가 채울 수 없지만 내가 누구의 힘으로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확실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은 계명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너무나 쉽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삼아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계명을 지키고도 남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